2002년생으로 올해 22살인 최수호는 트로트 가수이다.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자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다니며 판소리를 전공하는데 일본에서 태어나 부모님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고 국악을 권유해 주셔서 일본에서 처음 판소리를 접했고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미스터트로트에 출전하게 된 최수호는 누나들의 마음을 훔치러 온 21살 수호다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마스터 예심의 나훈아의 갈무리를 열창했고 눈과 귀를 동시에 압도한 반전 매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며 보라트로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본선 1차 팀 미션에선 꽃보다 대학부로 장민호의 사랑의 누나를 불러 누나들 마음에 불을 질렀으며 노래가 끝나갈 때쯤 오라트가 터져 전원 합격하게 되었다. 본선 2차 1대1 데스매치에선 송가인의 월화가 역으로 추혁진과 맞대결이었으며 박선주 마스터는 몰입감 장난 아니다 라고 했고 주영훈 마스터는 감히 부르려는 도전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노래인데 21살 최수호 군이 마치 본인 노래인 것처럼 여유있게 불러 깜짝 놀랄 정도였다라고 극찬했다. 그 결과 13대2로 이기고 본선 3차행 티켓을 거머쥐었으며 본선 2차 진으로 선정되었다. 본선 3차 1라운드에서 메들리 팀 미션에선 징기스칸 팀원들과 무대를 꾸몄고 1등 팀과 아쉽게 9점 차이로 2등을 차지하였다. 2라운드 대장전에서 최수호는 아무나 쉽게 도전할 수 없는 곡 나훈아의 영향을 들고 나와 마스터 점수 1259점을 받아 2라운드 1등을 하였다. 1, 2라운드 합산 결과 최수호의 팀 징기스칸이 총점 3031점으로 1라운드 1등 팀을 앞서고 승부를 뒤집었다. 그렇게 본선 3차 1위를 한 최수호는 징기스칸 팀원 모두와 함께 본선 4차에 진출하였고 본선 2차에 이어 3차에도 진으로 선정되었다. 2연속 진이 된 최수호는 본선 4차 1라운드 1대1 라이벌전에서 길병민과 대결이었다. 진성의 그 이름 어머니를 선곡했고 그 이유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낸 명곡이라 생각한다. 항상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말없이 미소를 지어주신 저의 어머니를 위해 선곡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어머니께 바친 노래를 애절하게 부른 최수호는 1266점으로 1라운드 2위를 하게 되었다. 2라운드는 한곡으로 듀엣 대결로 최수호와 길병민은 나 위에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를 선보였다. 무대가 끝난 후 점수는 박빙으로 최수호는 70점을 받았다. 1, 2라운드 마스터 합산 점수와 2라운드 관객 점수를 합한 총점 1590점을 받으며 1라운드 2위에서 한 계단 낮아진 최종 3위를 하며 준결승전에 진출하였다. 최수호의 준결승 무대도 기대해본다. 영상을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